진도보 ETS 이거 수혜청 소속이죠. 예. 정의는 당시 상황실장 김민철에게 진도보 ETS의 상황 정파를 하고 또 사고 사실 확인을 지시하셨죠. 예. 자, 여기에서 진도보 ETS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이에 9시 8분 음성 파일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기워서 금방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한쪽을 계속 저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밤에 빠져야 될까요? 모르겠네. 방금 들으셨듯이 9시 8분 세월호에서는 진도보 ETS로 이준석 선장이 바다에 빠져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세월호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므로 진도보 ETS는 즉시 수혜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어야 했죠. 예. 또한 수혜청도 진도보 ETS에게 보고를 촉구했었어야 됐죠. 진도보 ETS가 제대로 보고했었습니까? 아, 그 당시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 진도 VTS의 그 김민철 실장이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그 지시 받은 부서에서 새로운 사항이 벌어지면은 상급 부서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초동 조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지금 어떻게 됐냐 하고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올 걸로 봤는데 그런 보고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진도 VTS에서 그런 보고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처 그 정보를 파악을 못한 거죠. 예. 정의는 그 김민철 상황실장의 그 9시 25분 퇴선 여부 보고에 대해서 여기 상황실에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선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하셨죠. 뜻은 그런 뜻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장이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무슨 세력이 출동했는지 함정이 뭐 어느 청에서 몇 대가 출동했는지는 시시콜콜 다 보고하라고 따져요. 상황정보 문자 시스템에서. 그래놓고 진도 VTS가 세월호랑 교신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정보를 알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진도 VTS에서 알아서 다 할 거면 상황시 뭐하러 존재합니까? 예? 하급자들이 알아서 다 잘할 거면은 상급자 필요 없죠. 그냥 해양경찰서만 있으면 되죠. 뭐 서해청이 왜 필요하고 뭐 본청이 왜 필요하겠어요.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으면 동시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책임 있게 행동하려면 하급자가 관내에 그런 지휘를 받는 기관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싶으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제대로 대응하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바로 서해청의 역할이죠. 그렇죠?